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과 TV 정필입니다. 1년 반 만에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전에 저희가 윤짜장 썰전이라는 것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름 김명신, 1972년생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다시 한번 뭉쳤습니다. 이번에는 윤희가 또르륵 떨어져서 경짜장 썰전 시즌2가 경짜장 네. 뒤집혀서 네. 윤희 뒤집혀서 저와 함께 네, 진행을 해주실 분 두 분 소개합니다. 네. 여전히 시즌1에 이어서 시즌2도 김들 작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짠 나와. 그렇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금까지 얻어줬다고 합니다. 와. 자, 그리고 우리 평화나무에 김현민 이사장님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후보에게 비판적인 매체는 물론이고 바로 여러분이 주셨던 큰 사랑에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일 뿐이었습니다. 원래 춘천 출신의 어떤 분이 강진구? 쳐야 하는데 저도 네. 춘천 출신입니다. 아, 예. 그러네. 예, 춘천 출신은 또 있죠. 한동훈도 있습니다. 아, 예.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한. 춘천이 큰일 했네. 춘천이 참 큰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버라이어티한. 네, 버라이어티한 아, 일들이 벌어지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네. 버라이어티한 인물들. 저는 그래서 그분 대신에 네. 예, 그분 대용으로 나왔습니다. 네, 부진구. 김대용민. 아, 김대용민. 김대용민. 아, 여기 김대용민. 네. 아, 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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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그저 박대용 씨는 춘천 비스 출신입니다. 아, 이 춘천의 힘은, 아, 강원도의 힘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아, 예. 김대용민. 네. 부진구. 네. 나는 정 PD 그냥? 정 PD 아니죠? 아, 네, 정 PD.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방송입니다. 예, 첫 방송인데. 우리 이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 돌려야 되네요. 네, 네. 자, 이제 이게 윤짜장 썰전이요. 30분 만에 끝나는 거. 네, 시그니처인데 딱 30분짜리 이제 모래시계입니다. 네, 네. 돌리겠습니다. 네. 자. 네. 아, 이렇게 돌리는구나. 네. 아, 예.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했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주제는 내가 이 자리에 올라보니.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건희 네, 이명박인가요? 내가 해 봐서 하는 거? 아, 그건 아니죠. 내가 이 자리에 올라보니. 아, 내가 이 자리에 네. 올라보니. 네. 그 최근에 그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가 명품 네. 디올 가방을 이제 받은 사건이 300만 원짜리. 네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비싼 거 왜 세우세요? 아유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아유 장난하지 마세요. 예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저렴해. 300만 원. 네, 네. 최재형 목사님이 이제 직접 촬영을 하셨던 건데요. 그 300만 원짜리 받는 그 표정을 내가 유심히 봤는데 그 이런 거 받으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죠. 네. 너무 자연스럽고 네. 이 비슷한 걸 많이 받아봤던 그런 네. 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 예. 300만 원. 너무 약해. 그냥 에르메스도 아니고 디올 300만 원짜리 너무 약해.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정도 받으면서 아이 뭐 이런 걸 해야지 그래도 예. 영부인의 가오가 쓰는데 예. 아, 왜 이렇게 저렴해 우리 영부인은. 아무튼 이 최 목사님이 촬영을 하셨을 때 김건희 씨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보니 라고 하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생각을 해보니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렇죠?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코바나 콘텐츠 벽면에 봉황 그림이 하나 이렇게 딱 붙어있는 아 청와대의 상징이었던 네. 그 봉황 그림 지금 그 여전히 뭐 용화대라고 불리고 있는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그림이 붙었던 때가 2022년 9월 그렇죠. 오. 네. 막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한 3-4개월 지난 네, 시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도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권력 잡으면 이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었고 말이에요. 거기는 이제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걸로 봐서는 김건희 씨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일관성은 있네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V1, V2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답니다. V1이 윤석열, V2가 김건희인데 이게 거꾸로 불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V1이 김건희, V2가 네네. 윤석열. 네네. 예.
모든 주요 결정 결제 라인은 반드시 김건희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들이. V1이 윤석열이고 그러면 그냥 VV1. 네. 그들은 그녀는 VV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V0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V0로 부르는 목사님이 최재형 목사님 V0. V0로 V0로. 아. 예. 아무튼 이 김건희 씨는 시시때때로 여당 관계자라든가 정부 관료들, 재계 부부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자주 베푼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부인이 동석을 해서 김건희 씨한테 언니 언니 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고속승진한다. 이런 언니. 네. 언니라고 부르면. 왜냐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저기 그 역삼동에 있는 그 라마다 르네 상스 거기서 항상 이렇게 이제 늘 만나는 뭐 여러 이제 언니. 28년 역사를 자랑하는 르네상스 호텔입니다. 호텔 소유주인 삼부토건이 재정난을 겪으며 지난 4월 매각됐습니다. 르네상스 호텔이었어요. 네. 그 지하에 볼케노라는 나이트가 있습니다. 언니라는 호칭이 익숙한 어떤 또 그게 있었죠. 그런 직업군이 있죠, 사실. 네, 그런 직업군이 있죠. 그래서 언니. 아니 그 윤석열이 예전에 권성동하고 문자로 교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체리따봉. 네네. 아, 체리따봉. 그 문재인 체리따봉. 저는 지금도 그거는 윤석열하고 한 게 아니라 김건희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통한 시간이 오전 10시, 11시인데 아무리 후르코 대통령이라도 10시, 11시 제일 바빠요. 전국 각지에서 온갖 또 행정기관에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그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쁜 시간인데 한가하게 지금 체리따봉 그 문자 속에서 이준석 디스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최강욱 그 의원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 민정수석 비서관을 했었잖아요. 네. 그분 얘기로는 대통령은 자기 이제 그 관저에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나온다고. 당연히 윤석열도 그거를 집에다 놓고 나왔을 텐데 그땐 누구하고 이거 했겠는가? 그건 또 익숙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요? 예전에 그 문제에 한동훈의 비밀번호로 막걸린 그리고 그 당시에 김건희와 주고받았던 약 300여 개의 문자 그걸 과연 한동훈과 윤석열이 주고받았는지 아니면은 이제 구구가 쓸 때 뭐 또 이제 대신 또 이걸 막 쓸지 그리고 저기 할 수 없다. 그 문장만 보면은 자기 문장을 그 해석을 해서 그 상대방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나름대로 이제 일가견이 있습니다만은 요건 아무리 봐도 이 윤석열의 감성이 전혀 느껴지지. 체리따봉은? 네, 체리따봉도 그렇고 이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 윤석열이가 그거 귀찮아하거든. 근데 그 굉장히 장문의 그 문자를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과 그렇게 대화를 나눈 거는 틀림없이 김건희다. 확신하는 바입니다. 권성동은 되게 설레었을 텐데. 근데 그 문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국정 개입, 당정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대단한 월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는 굉장히 누가 실세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대기 비서실장, 꽤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하고 있지요. 웨이팅팀. 네, 그런데 웨이팅팀. 김대기 비서실장이 실세가 아니다라는 말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라고 있어요. 유명했죠? 주진우 하니까 또 여기 또 가슴이 철컹거리 앉았어요. 그 주진우가 이 친구가 언제 법률비서관으로 들어갔나 했어요. 검사 출신. 아, 검사 출신. 법률비서관. 네.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외부에 또 한 명의 진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주진우? 김진우! 아니, 너무 주진우에 거쳤어. 김진우. 외부에 김진우. 있는 진우는 김진우라고 해서 혹시 김건희? 김건희 씨의 친오빠. 친오빠. 아하. 유일하게 김건희 예전 뭐 윤짜정 설 전부터 우리가 또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유일하게 김건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진우예요. 네. 눈치를 보는 오빠를 두려워하는 사람. 오빠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오빠만큼의. 그래서 그 오빠가 기소가 됐잖아요? 네. 양평. 그 오빠 김진우와 내부의 주진우와 두 명이 함께 모든 일들을 모의하고 동작하고 나오고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쌍진우? 그래서 이걸 투진우. 투진우라고. 투진우.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쌍진우, 투진우. 말씀하신 대로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개발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조작이요? 네. 사문서 위조입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요?
그럼 사문서 위조로 지금 기소당한 겁니까? 네, 사문서 위조 행사하고. 아니, 최은순도 네. 그 사문서 위조, 참고증명서 네. 위조. 네.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은 사기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기죄를 그걸 행사를 했어요. 예. 행사를 했고. 행사까지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저도 사문서 위조로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아,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로. 아, 윤석열 X파일. 예. 네. 그 저기 네. 글은 우리 네. 정 대표님이 네. 쓰시고. 네. 저부터 출판은 저희 둘이 계약을 작가님이 하시고 엄한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문서 그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그분들이 왜 저를 사문서 위조? 아, 최근에 그 열린공감TV의 그 주식 관련해서 50대 50이라는 그 세무신고서를 네. 여기 세무서에 내잖아요. 네네. 그 직인이 타원형이던데 서영필 기자가 계속 이게 타원입니까? 원입니까? 물어보는데 아 그게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던 게 네. 처음에 제의를 봐주시는 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주주 명부와 네. 그 처음에 주식을 신고한 내역서를 뽑아봤는데 이곳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세무서에 가서 뽑은 거예요. 그때만 50대 50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거꾸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저는 그렇게 신고한 적이 없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저희 세무 일을 관장해 줬던 세무사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이 사람이 뭐 유럽에 출장 가 있다. 네. 뭐 이런저런 핑계로 전화를 안 받고 차일피에 미루다가 예예. 결국에는 저희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네. 나다 못해가지고 시민언론 더탐사 경영쪽 담당하는 여직원이 그렇게 시켜서 했다라는 거예요. 땡땡땡. 최강박 네. 밑에 있었던 네네. 사람이. 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신고를 했던 강남에 있는 네. 그 서초세무서에 가가지고 네. 원래 처음에 신고했던 자료를 뽑았더니만 네. 거기는 제대로 51대 49로 되어 있고 도장이 이제 열린공감TV 직인이 찍혀있는데 네. 정원으로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들이 신고했던 걸 보니까 네. 이게 타원형인데 명백한 사문서 위조. 네. 결국은 그리고 또 세무서에 제출했으니까 사문서 위조 행사. 행사. 네. 동행사. 결국은 그들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에 대한 또 고소장도 쓰는 것도 아, 내가 해봐서. 그저 그래도 저기 윤석열 김건희 까면서 네. 그 호객하는 양반들이 할 짓이 아니지. 아이고 영부를 하다 보니까 또 배운 거지. 배운 거야? 너 평화나무에서 취재를 하셔가지고 예. 기사도 많이 내셨는데 예. 다른 걸로는 두 분을 많이 공격하던데 전혀 그 사무소 위조 행사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합니까? 예. 그러면은 이 김진우 씨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은 이 김진우 씨가 2016년도 양평군이 부과한 공공지구 개발 부담금을 깎기 위해서 공사비 등을 담긴 증빙 서류를 위조를 한 건데요. 경찰은 시행사 대표인 윤 대통령 처남이 개발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위조를 했냐면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라든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두 건이 있는데 네. 토사량이 많고 네? 운반 거리가 멀수록 개발 비용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걸 조작을 한 거죠. 그런데 조작을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네. 이게 타원형이라고. 네. 똑같네. 그렇죠. 네. 아, 타원형. 타원형이 얘기를 그 직인 이미지를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잘라내가지고 아, 붙이면은 포토샵을 이렇게 되나 봅니다. 아, 포토샵 좀 돈 주고 사지 그냥. 그래서 아니, 그 저기 그래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형을 받았는데 네. 네. 아니 이거는 경우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훨씬 심각하죠. 그리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에 이제 연관도 된 건데 사실은 이제 영부인의 대통령의 이제 그 처남이라고 예. 사실은 이제 그 기소는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했지만 구속도 안 했다. 아 이건 좀 문제인 거죠. 네. 그 토사 운반 거리가 멀다. 네. 토사가 많다.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이렇게 있습니까?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 개발 부담금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그렇죠. 것이고 네. 토사라는 것은 토했다의 토사가 아니고 네. 여기 흙과 모래, 흙과 모래. 이 사문서 위조는 못 진행해요.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아, 아 그러네요. 그 사문서 위조 인생관인 것 같습니다. 예. 못준 최우수 씨한테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형법 제 233조에 이거 에서 굉장히 큰 죄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김진우가 한때 건진 법사라고 들어보셨죠. 건진 알죠. 그 저 윤석열 등 두들겼던. 네. 아, 등 두들겼던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실세라고 초기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한 소껍데기 벗긴. 소껍데기 벗긴. 그 양반 맞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김진우가 차지했다. 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완전히 그 김건이 그 이 가족 라인이 지금 패밀리들이 지금 장악했다. 용화대를 장악을 했고 건지는 이제 저도 초창기에 들었던 얘기가 너무 이제 관여를 많이 해서 특히나 이제 대기업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이제 수금을 하러 다녔다라는 이렇게 좀 첩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모 그룹에서도 아 이게 주의보 막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군데 좀 그런 미수 사건이 발생하라면 쫙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밀렸다. 그 시기가 작년 8월쯤. 그렇죠. 네, 여름에.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배우의 여전히 김진우 뒤에 예전에 최은수 씨의 내연남으로 전 내연남으로 김충식. 김충식 씨가 아직도 충식 형이 힘이 작용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충식이 네. 누구냐? 내연남. 네. 아주 최은순하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붙어 있는 사람이다. 네. 예. 충은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잖아요. 충은산업. 충은산업. 이 충이 바로 김충식의 충. 충자. 최은순의 은이 은자. 은. 맞습니다. 충은 산업이었고 네. 그게 나중에 ESIND로 바뀝니다. ESIND. 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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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 네. 은순 네. IND. ESIND로 바뀌는데 네. 그 ESIND의 대표이사가 바로 김진우. 김진우. 아. 그 ESIND가 그 또 굉장한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에 또 흔히 말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거기서 뭐 무슨 그걸 갖고서 코바나 컨텐츠로 이어지는 여러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뭐 도천동 땅 관련된 것도 또 ESIND가 관련돼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김충식과 진행을 네. 하다가 요즘은 같이 송파 아파트에서 같이 사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네, 지금 현재 그 각각 따로따로 살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저희한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하면은 최근에 최은수 씨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네. 서로 왕왕 왕래를 하면서 자주 만남을 가졌고 만나기만 했나요? 그럴 때는 네. 그 김주 씨와 함께 살고 있는 또 다른 내연녀 내연녀? 네, 또 다른 내연녀가 충식이 형 나이가 얼마예요? 최은순보다 나이가 많죠. 진짜? 그 형이 옛날에 그분이 자기를 피해준다. 내연녀가 네. 피해준다? 네. 뭘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예. 네, 제가 차 마시라고 피해주려고 하지 뭐. 네, 그렇죠. 네. 명예를 훼손할 이유 네, 없고요. 네. 차 마시라고. 차 마시라고 자리를 피해준다. 김충식이 최근에 서울에 보면 그 전두환의 보안사 나오잖아요. 네. 그 형이 이제 옛날 그 보안사 출신의 그 군인이었던 군인이었다는 공무원이었다는 뭐 이런 대 보안과 네. 출신이라는 얘기도 네.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라인에 어쨌든 이제 쭉 그 전두환 시대에 있어갖고 나름 좀 이렇게 뒤에서 여러 가지 배우 조정을 해줘서. 그 최은순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땅 대두리를 시작을 할 무렵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그걸 이제 충식이 형이 다니면서 뭐 해결하셨다는 말 그대로 썰이 있습니다. 썰이. 아 정말 네. 그 상남자네요. 상남자죠. 네, 상남자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관련 사업을 현재 주락펴락하고 있고 아직도요. 하다못해 양평 관련된 사업들을 어마어마하게 주락펴락하고 있는데 2분의 손을 거치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이구야. 문제는 저희 열린과 PD가 취재를 굉장히 깊숙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 특정 보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 충식이 형 관련해서? 네. 아, 상남자 충식이 형. 요즘도 그 형 도자기 속에 뭐 이렇게 그게 있나요? 그거는 보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옛날에 그 형 그랬는데 그거? 충식이 형 네. 지금 나이가 최연수보다도 많다고 그러면 뭐 80은 넘었을 것 같은데? 70대 후반, 80대 초반 뭐 가까이 있을 텐데 80 근데 네. 내연녀가 또 있어? 뭐야 뭐 남자는 이렇게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될까 그냥 반성하세요 충식이 형 네. 상남자야 상남자 그리고 최은순 씨의 이제 장녀죠 장녀. 장녀가 있고 아 그 김건희 언니 김건희 언니가 있는데 그 사람의
남편 유병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병땡. 그 사람 유병호는 아니지. 감사원. 아니, 유병호는 아니죠. 유병호 감사원장이고 네. 그분도 현재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병재도 아니고 유병재는 개그맨이고. 네. 자, 문제는 지난 6월에 발행됐던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 있었었어요. 네네. 신임 차관 12명 중에서 무려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5명이나 이 중에 네. 이 중에 장미란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장미란이 뽑혔을 때. 그렇죠. 네. 장미란이 뽑혔을 때. 그때 다섯 명이나 그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들어갔는데, 실무급으로 차장급들이 들어간 거, 차관급들이. 그런데 통일부 장관의 김용호 성신여대 교수라든가, 국민권익위원장의 고검장 출신 김홍일 변호사 내정이 됐다든가. 대장동의 대장. 네. 네. 대장동의 이번에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으로 후임으로 내정이 됐죠. 참,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동관에 대한 불신이 초장부터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아유 믿을 거는 검사 출신밖에 없다. 역시 용화대에서 우리가 믿을 건 검사. 네. 그것도 특수부. 그것도 홍익영은 또 예전에 네. 그 같이 대장동 수사를 함께했었던 대검 중수부에서. 그렇죠. 네. 그 윤석열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네. 거의 뭐 선배와 후배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네. 아삼육의 사이 아닌가. 아, 네. 그 뭐 언론계 출신이니까는. 네. 통위원장에 검사가 왔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장으로 검사가 온 것도 지금 이번 처음인데. 그러니까 저기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이복현이가 금융 관계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금융감독원장감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저기 방송통신 관련해서 뭐 수사를 한 바가 있었던 모양인데. 김홍일이. 김홍일이 그래서 적임자로 꼽힌 게 아닌가. 그러면은 뭐 여성 관련 사건 했으면 여가부 장관도 검사시키지? 아, 글쎄 말이야. 뭐 무슨 아니면 뭐 저기 무슨 낚시한 적 있으면 해수부 장관도 뭐 저기 검사시키고 그럼 되지 않나? 뭐 이게 바로 검찰국가예요. 네, 뭐 검찰 왕국이고 어디 무슨 뭐, 그 뭐 외교가에 한번 얼굴이라도 드민 적 있으면 씨 외교부 장관도 뭐 다 검사하면 되는데. 예전에 그 이명박 씨가 네. 이제 집권했을 때 또 토건 중심으로 이 지금 21세기가 왔는데 네. 토건으로 계속 그 모든 삭제. 그 정치의 그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얘기하면서 당시 나왔던 그 네. 유머 중에 하나가 저기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그 정책을 펼친 건가? 노인회관을 지으면 돼. 네. 아, 노인들을 위한 정책에 노인회관을 지으면 된다. 청소년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청소년회관을 지으면 된다. 설득되려 그래. 설득되려 그래. 아. 뭐든지 이 토건 논리로. 마찬가지로. 지으면 된다. 그래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네. 이 분야 전문가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윤석열의 로직이에요. 사고의 로직. 예. 이 땅에 지금 이 방송통신의 어떤 언론의 권익을 위해서는 검사 출신이어서 다 그냥 때려잡으면 돼. 뭐 잘못된 애들을 그냥 다 수사하면 되고. 네. 아, 그런 논리네. 금감원? 아니, 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있으면 다 수사하면 돼. 야, 윤석열. 네.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에 네.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부임 1년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가 거론된 시점이 세 달 가까이 지냈죠. 그리고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후에 사퇴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 인선은 아직 소식도 없고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 여가부는. 공석된 지 사흘 만에 방통위원장을 급하게 임명을 한 겁니다. 언론이라든가 방송 관계자 출신이 아닌 중수부장 검사 출신이고 네. 그것도 BBK를 덮은 검사죠. 그렇지. 이명박은 죄가 없다고 한 사람이 수사를 하듯이 언론을 통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인데 네. 예. 그렇죠. 2009년에 부산저축은행 비수사를 또 지휘했던 사람이 대검중수부장으로 김홍일 검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장관 건너뛰고 실세 차관을 통한 직할체제를 구축을 했다는 말이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환경부 차관에 인삼중 대통령실 국정과제 비서관,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호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국토부 2차관의 백원국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등 총 5명의 비서관들을 다 차관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올린 겁니다. 백원국은 네. 많이 나왔던 사람이네. 네. 언론에도 지난번에 그 양평 그 김건희 로드 관련해서도
아주 얼굴이 비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상까지 포함됐다고. 이야, 이거 뭐야? 다 대통령실 출신이야? 네. 요게 이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그럼 V의 그 코드에 맞추려고 이 사람들을 차관으로 갖다 박았는데 V1입니까? V2입니까? 어? V1으로 빌리는 사람이 아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진건 네. 네. 진 오빠의 그 오색. 사람의 입김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들의 부인들이 가서 언니 언니 아. 언니만 하면 됩니까? 언니만 하면 돼요. 아, 이 바닥에서는 출세하려면은 언니라고 해야 되는구나. 아, 방금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했던 사람들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번에 5차 엑스포 홍보 영상 보셨습니까? 예. 아주 정말 강남스타일? 엽기적인. Only one choice. 그 홍보 영상을 수주했던 업체가 네. 에델만 코리아라는 글로벌 기업인데 네. 그 회사의 전 부사장인 김용태라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또 자기가 돌아갈 곳 챙겨줬구나. 이 김용태 씨가 어디가 있냐면요. 코레일 관계사인 코레일 유통의 대표이사입니다. 아, 꼼꼼하네. 야. 그리고 여기에 또 권신인 에델만 코리아 수석부사장이 있었는데요. 이 수석부사장이 과연 누구였냐면 2002년도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홍보담당.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미래한국당 혹시 아시죠? 지난번 예. 위성정당. 위성정당. 비례후보로 6번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28번으로 결국 낙선하신 사람이긴 한데 밀렸구나. 이 사람도 코레일 관광개발의 대표이사로 영전이 됩니다. 아하. 어이가 없죠. 야. 결국에는 최종 작업은 HS에 대해서 했는데 네. 수주는 에델만 코리아가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은 HS에 대해서 했고요. HS에 대해서도 결국 자신들은 안 했다. HS에드가 옛날 그 LG에드인가요? 맞습니다. 아. 왜 주셨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주처는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 라인으로 보입니다. 그 언론 정보 김승희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유 유명하죠. 김승희 씨라고 얼마 전에 그 우리 열린공감 TV에서 특종 네. 보도했었어요. 초등학교 자녀 학폭 문제로 인해서 퇴임을 했던 예. 그분이 입김을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유명하지만 원주에서 뭘로 유명한가요? 그 잘 노는 남자. 잘 노는 남자로 제보에 의하면은 원주에서 꽤나 주목해 놨었던 사람이었고 주목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원주 고등학교를 나왔. 다고 사람들한테는 거짓말 하고 다녔는데 원주 고등학교 어떤 학교인데 알고 보니까 원주 농고를 나온 거예요. 아~ 지금은 연서고등학교로 이름 바뀌었는데 네. 대학을 안 가고 그냥 그 공군 전투 비행단으로 입대를 했다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모델 라인이라고요. 모델 라인 당시 유행했죠. 꽤 있었죠. 90년대 압구정동 네. 모델 라인의 모델로 활동을 했는데 모델로 차승땡 씨 네? 예, 그분하고 예. 모델 라인 동기다란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밤에 이상한 곳에서 활동을 알바를 했다. 네, 알바하면서 호빵 기서 호빵판 알바. 거기서 김건희 씨를 만났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김승희 씨의 딱 외모를 보고서 저는 딱 호빵을 팔았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호빵을? 네. 네. 왜냐면 이게 딱 그런 느낌이 와요. 네.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딱 그냥 국수를 팔게 생겼지만 어찌됐든 국수나 만두를 팔게 생겼지만 이 사람은 딱, 모델을 예. 했던 활동 경력을 발판 삼아가지고 땡땡이라는 또 이벤트 대행사의 대표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건희 씨와 함께 2007년 8년도에 드디어 고대 최고 경영자 과정 EMBA라고 동기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 고대 최고 경영자 과정 석사라고 본인이 프로필에 각종 그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예. 그게 문제가 되니까 예. 지금은 싹 지워버렸어요. 예. 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실의 출세의 관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김진호, 김건희 라인을 밟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충 씨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끝까지나 다 소문입니다. 예. 네. 용화대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다음은 수순이 차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장관 순으로 혹은 내년 총선에 배지 비례대표라든가 지역구로 이제 출마를 하게끔 만들 건데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과정이 있죠. 언니. 언니. 네. 언니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제 이 과정이 이게 없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의 지역구를 뺏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다선 의원들을 배지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네. 검찰 캐비닛을 개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지금? 네. 오호. 몇몇 그
현재 현역 의원들은 험지로 나가라 라고 하면서 푸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거기에 가장 반기를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재원 의원입니다. 그렇지. 하태경 의원님이 뭐 지지 쳤던데 여기 무슨 뭐 저쪽 종로로 나온다고 벌써 지금 발 빼는 거 보니까는 아, 그 잔대가리 황제 하태경은 여의도레카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인사권은 김건희, 김진우, 김치훈식 3팀 3진 타고 가야 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김 끝! 끝.